오늘은 체크데이를 배워볼 건데요. 일단 발색력을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칼라를 먼저 입혀놨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라 발린 상태에서 조금 미경화를 닦아주고 번지지 않게 진행을 해주고요. 칼라를 팔레트에 덜어서 붓 앞뒤로 조금 머금어주세요. 이렇게 일자로 체크 쭉 뗄 때는 이런 네모난 붓이 사용하기가 좋고요. 그다음에 롱으로 된 게 있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지금 숏인데 롱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편하시긴 할 거거든요. 그래서 구매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똑같은데 조금 더 긴 게 있어요. 이게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힘을 조금만 줘가지고 누르면 옆에가 커져요. 그래서 힘 조절을 좀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전체적으로 봐서 좀 울퉁불퉁한 부분은 조금 더 그어주고 이렇게 일자로 그어주시고, 만약에 이제 초보분들은 일자로 긋기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나 수정을 하실 때 이런 아크릴 붓으로 100% 속을 좀 묻혀서 해주셔도 돼요. 옆에 튀어나온 부분. 체크는 사실 힘 조절이랑 일자로 쭉 빼는 게 중요해서 힘 빼고 쭉쭉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큐어링 할게요. 붓에 잘 머금어주고. 사실 붓이 이렇게 두 개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. 하얀 거랑 이거는 디젤 거. 근데 텐션이 조금 달라요. 붓 텐션이.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말랑말랑한 느낌이고 이거는 좀 더 탄탄한 느낌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직접 사용을 해보시고 맞는 걸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둘 다 저는 나쁘지 않긴 한데 항상 그리기 전에 이게 붓에 이렇게 물감 머금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께랑 울퉁불퉁한 거 봐가지고 손이 많이 안 가게 그냥 한 번에 그려주면 너무 좋고 한 번에 그리기 어려우시면 저처럼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되니까 큐어링 할게요. 가로로 이제 갈게요. 가로도 똑같아요. 이렇게 이쪽과 이쪽이 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고 나서 탑코트를 제가 먼저 바를게요. 왜냐면 라인을 딸 때 지워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발라주면서 하셔도 돼요. 가로 한번 하고 바르고 세로 한번 하고 또 바르고 이렇게 중간중간 탑코트 바르고 굳혀낸 다음에 하면 지울 때 문제가 없겠죠? 이것도 이제 네일앤모어 것 길게 나와있는 라인 붓으로 이렇게 끝까지 묻혀주세요. 길게 바른 후에 쭉 힘을 빼고 힘을 빼고 쭉 아래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쭉 밀어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만약에 또 튀어나오거나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아크릴 붓으로 계속 젤 클렌저를 쳐가면서 이렇게 닦아내서 수정해주시면 돼요. 우리 탑코트를 아까 전에 중간에 해놨기 때문에 지워도 제 옆에 체크가 안 지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뚜껑에 한 번 더 똑같이 그려주시고 거슬리는 부분 있으면 탑코트 이렇게 완성되었고 인스타나 유튜브에 보면은 여기 중앙이 좀 더 진하게 나온 체크들도 있어요.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아까 전에 이제 묻혔던 이런 흰색을 중앙에 한 번 더 그려주시고 채워주시고 붙인 다음에 탑코트 하시면 되세요. 제가 만든 체크는 이런 모양이고요. 다음 거. 아까 전에는 페인팅으로 그렸었고 이번에는 시럽으로 이번에도 영화 닦아주시고 붓을 머금고 시럽을 깔아줘요. 이번에 똑같이 탑코트 한 번 더 발라주시고 라인 따기 전에
빼고 일자로 쭉쭉 따주시고. 옆면 할 때는 지워나가기 힘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탑코트 발라서 해주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. 탑코트 하고 큐어링. 오늘은 체크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.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